일적구인 빨간 공 오른쪽으로 얇게 쳐서 직접 또는 원 쿠션으로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배치인데요. 하지만 2적구가 코너 가까이 있으므로 제대로 모은다면 장타를 기대할 수 있는 배치이기도 합니다. 어떻게 치면 코너에 모을 수 있을까요? 두껍게 밀어치되 일적구와 2적구의 거리는 가까운 반면에 일적구의 이동 거리가 크기 때문에 너무 잘 밀리게 되면 2적구가 코너에 도달했을 때 정작 1적구가 멀리 도망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당점을 조금 내려서 빠른 속도로 밀리지 않도록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너무 잘 밀리지 않도록 적절히 억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.